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저기 그 내용을 바꿔서 기관 외국인은 살펴보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종목만 따로 떼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주요 매매 종목 보면요, 뭐 외국 투자자들 계속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 391억 샀어요. 이거 뭐 100만 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시장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해서 의미 있는 순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네이버, LG화학, SK, SK텔레콤, 그리고 삼성 SDI 우선주, 삼성전자 이렇게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언택트 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SK와 LG화학, 이건 2차전지죠. 그리고 CJ제일제단까지 의미 있는 매수. 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우려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현대차, 삼성 SDI까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금액들 좀 보면, 그 종목들 보면요, 순매매 금액으로 보면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매매하셨어요. 셀트리온 90억 순매수, 그리고 시젠이 50억대, 그리고 SK가 36억대, 부강약품이 21억대. 이게 순매매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그 파워가 있는 그 정도 가격, 그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파미셀도 1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케다 제약을 인수하기로 한 셀트리온,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부강약품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셀트리온에 대한 그 이 평가인데요. 셀트리온이 산 다케다제약 어떤 약품이냐 하는 건데, 헤드라인만 좀 보면은 당뇨 고혈압 전문약 및 일반약 18개 9개국에 한 17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제약사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그 약들이 뭐 화이투벤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출시한 지 2, 30년 정도 돼서 성장 정체가 되어 있는 약물도 많다고 합니다. 합성의약품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섭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팔고 있었는데, 아시아 쪽의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그런 적이 그 이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다행스럽게 사업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된다면 괜찮지만, 사업 다 악화, 이 디버시피케이션이 되면은 발음이 좀 되는데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정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움직였던 저기 그 이 주가의 움직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저기 그 이 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사실 원래는 진경제라고 하면 이제 수면 마취제 같은 거죠. 코로나에 걸리면 매우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진경제를 이제 긴급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B형 바이러스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이니까 일단 기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임상 실험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뭐 급등했어요.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고 5일선 이격 지금 거의 다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이 향후 주가 움직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더 밀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